2020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판타지 로맨스 부문 남자 수상자는요. 이민호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민호 씨는 더킹 영혼의 군주에서 차원을 오가는 판타지 로맨스를 독보적인 아우라로 선보였죠.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이끌며 또 하나의 K-드라마를 탄생시킨 주역입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SBS 시상식은 저한테 참 의미 있고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요. 꽤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이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어떤 낯선 환경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. 네. 새해에는 좀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더킹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정지영 감독님, 그리고 스태프분들, 동료 선 후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. 다들 보고 싶네요.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은숙 작가님, 하루빨리 좋은 글, 좋은 작품으로 이런 힘든 시국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작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루도 안 쉬고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새해에는 좀 더 배우로서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네,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